황금 같은 남자, 잘생긴 남자, 또는 요즘 뭐, 또는 무슨 여배우, 매력적인 여배우, 뭐 이런 연예인들 보면서 실제로 그처럼 사랑스러운 또는, 남자 혹은 여자를 나 연인으로 가졌을 때, 황홀함,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장동건 얼굴도 매일 보면, 그 보는 것처럼 멋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한계형 체감의 법칙과, 옛말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좋은 노래도 계속 들으면 지겨워져요. 그래서 그런 황홀한 느낌, 사랑의 느낌, 어떤 열정적인 어떤 것을 대체하는 다른 게 필요해요. 평생 동안 저 사랑이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려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나를 완벽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전 단계로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고독이죠. 그러나 최대한 가까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고독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또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해요. 가끔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관계가 주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고독이죠. 그러나 최대한 가까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고독이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또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해요. 가끔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관계가 주는 행복도 온전히 느낄 수 있죠. 만약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혹은 인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괴롭다면 나는 전혀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은데 괴로운데 그것이 도덕적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훌륭한 삶이다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도 하나의 삶이지만 다른 모든 삶보다 그런 삶만이 훌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연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연대라는 건데요. 연대. 이 연대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좋은 감정, 더 아름다운 것, 더 훌륭한 것을 찾는 우리들의 소망, 이런 것을 공통적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해가는 것, 이거를 저는 연대, solidarity라고 생각합니다. 연대하는 삶, 우리 삶에서 연대가 차지하는 도덕적 가치, 그것의 중요성, 그것의 훌륭함, 이것을 강조한 나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나머지 일, 사랑, 놀이라는 개인적 영역에서의 어떤 활동, 이것을 자꾸 대비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거라고 봐요. 이 모든 걸 함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기부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봉사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덕적 규범과 개인의 욕망, 공동체를 위한 삶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분리시켜놓고 자꾸 비교하고 대비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접근하게 만드는 잘못된 이분법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여기 보여드린 사진은 지구에 대한 연대. 인간은 우선 우리는 어떤 연대의식을 느끼는데요. 그게 제일 가깝게는 연인, 배우자,
가족이라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울타리를 쓰고 살아요. 인간은 울타리를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갈등이 생기냐에 따라서 어느 울타리를 적용하느냐가 달렸죠. 내 동생과 내 동생 친구가 싸우면 나는 동생 편이죠. 우리 가족과 외부 세계 사이에 담벼락을 수시다에 칩니다. 예. 우리 학교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와 축구시합을 하면 곧바로 고려와 연대 사이에 금막이가 바로 쳐지죠.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이 생기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걸 칩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면 좀 헷갈리죠. 평생을 해도 즐거울 것 같은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찾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이상한 강연을 여기서 마치고요.